다른 이제 반도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인텔이 독일에 새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인텔은 이제 미국 기업이잖아요. 예. 왜 독일에 지을까요? 기본적으로 네. 일단은 해칭하는 목적도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공장들이 대부분이 아시아 쪽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하고 그다음에 대만. 대만 이쪽에 많이 있고 중국에도 좀 있고 네. 한데 너무 이제 그쪽에만 몰려 있다는 거죠. 네. 미국에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유럽에는 없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특히나 아시아 쪽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지정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 지진 같은 거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진도 있고 그다음에 네.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아. 뭐 이런 이슈가 있다고요. 근데 네. 이제 유럽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전한 그런 면도 있죠.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럽에는 기본적으로 네.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많다는 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인피니온이라든지 그다음에 NXP라든지 네. ST마이크로 이런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네. 고객이 또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유럽에 보면 이제 R&D 센터 이런 게또 상당히 네. 많이 있거든요. 하다 네. 보니까 그런 어떤 같이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EUV 장비가 또 네덜란드 그쵸. 네, ASML이잖아요. 그쵸. 예. 그쪽에 네덜란드에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또 유럽에 있으면 아무래도 훨씬 더 장비를 구입하는 데 유리할 수 있겠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인텔의 선택은 약간 그 예. 자동차 반도체까지도 보는 종합 예, 반도체를 그렇죠. 본 포석이네요, 일종의. 그렇죠. 예. 아. 예. 그럼 이게 아까 말했던 NXP나 뭐 예. 인피니온, 예. ST 마이크로 이런 기업들이 독일 기업인가요? 아니요. 다 다르죠. NXP는 이제 네덜란드. 예. 아, 그다음에 네. ST 마이크로는 스위스. 예. 근데 다 거기 다 그렇죠. 전문. 어차피 이제 유럽이니까, 아. EU니까. 예. 그 삼성은 현재 유럽에 공장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삼성도 공장 유럽에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지을 필요는 있는데, 이제 네. 그 선택적인 상황이죠. 왜냐면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 그쵸, 다음에 그쵸. 한국이잖아요. 예. 하다 보니까 두 군데 주로 있는 거죠. 만약에 나중에 유럽 쪽에 고객들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또 아. 그쪽에 이제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애플이 인텔 칩셋 대신에 애플 실리콘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애플 실리콘이라는 게 예. 뭔지부터 조금 아, 설명해 주실 예.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M1 칩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그 CPU 기능을 하면서도 또 다른 기능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게 그래요? 뭐냐면은 예. SoC예요. SoC 시스템 온 칩이거든요. 네. 보통 예전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CPU 칩 단일 그냥 제품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복합칩이에요. 그러니까 네. 다기능이 들어간 칩이에요. 네. SoC.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CPU라든지 그 다음에 또 GPU라든지 NPU라든지 네. 그 다음에 D램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기능 칩이죠. 그런 게좀 다르고요. 그걸 다 예. 합쳐서 애플 실리콘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렇죠. M1 칩. 아, 예. 잠시만. M1 칩과 애플 실리콘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이거를 개발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기본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 될수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가격 경쟁력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제 품질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성능이 기본적으로 인텔보다는 낫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어요. 아, 애플의 그 반도체가 예.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고 이제 판명이 나고요. 또, 네, 그 성능 차이는 그 설계에서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설계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아무래도 이제 더 좋게 설계했으니까. 네. 예. 그 다음에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요. 예. 근데 가격은 근데 이게 예. 제조는 어차피 TSMC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네. 설계하는데 어떤 그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 네. 어떤 그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자기가 하는 게 네. 비용적인 세이브가 되겠죠. 네. 예.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네. 그 예전에 이제 인텔의 칩을 쓸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그 인텔이 5년 동안 예전에 14나노에서 계속 이제 멈췄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미세화가 진행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넉넉히 이제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네. 뭐냐면은 제품을 원하는 시점에 딱 내놔야 돼요. 원 네, 제품을. 그쵸, 그쵸. 근데 칩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네.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얘들 끌려다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칩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공급받아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제품을. 네.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절대.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 인텔에 그렇게 CPU를 의존하게 되면은 인텔에서 예. 개발을 안 해주면은 그렇죠. 이제 뭐 퀄컴에 밀리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발생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예. 그래서 타임 투 마켓 시장에 딱 원하는 적기에 딱 제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죠. 아. 예. 그럼 이제 이 애플의 실리콘이 애플 실리콘이 예. 그 기존의 칩과 어떤 점이 좀 다른 거예요? 일단 그 동작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 애플은 iOS라고 하잖아요. 네, iOS에서 그쵸, 그쵸. 이제 구동이 되고 네. 다른 것들은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라고 네, 하잖아요. 그쵸, 네. 뭐 다른 폰들은 그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는 할 수 없어요. 네. 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칩에 대한 어떤 그 수급 불균형 이걸 이제 해소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를 제때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런 리스크가 많이 준다는 거죠. 아무래도 내가 만드니까 네. 원하는 시기에 칩을 또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어떤 메리트가 크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퀄컴뿐 아니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 칩을 원해요. 오. 네. 그래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히나 이제 이게 이제 인공지능 칩으로도 가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인공칩이나 뭐 자사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삼성도 네. 하고 있죠? 삼성도 인공지능 쪽으로 하고 있죠,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예. 뭐, 삼성도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지만 설계란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게 쑥쑥 잘 돼요? 근데 예. 설계는 또 가능한 게 왜냐면, 예. 엔지니어를 이렇게 뽑으면 돼요. 아. 예. 그럼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인재 확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삼성도 설계하고 있죠. 지금 네. 설계 사업부가 있고요. 네. 햄릿스 사업부가 있고. 네. 예. 근데 이제 그 애플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지금 퀄컴에서 이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칩을. 예. 그런 이유는 이제 삼성 자체의 칩이. 아니요. 그러니까 삼성 자체 칩도 있어요. 근데 네. 그 퀄컴 칩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네. 네. 성능이 더 좋아요. 퀄컴 칩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 칩을 안 쓰는 거거든요. 삼성 칩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퀄컴 칩이 더 좋기 때문에 네. 퀄컴 칩을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그 설계를 잘 못한다고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가 뛰어난 능력이 뭐냐면 네. 바로 그런 능력이에요. TSMC는 그런 걸 잘 못하는데 네. 삼성은 설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원하면은 고객이 원한다면 그거 설계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할 겁니다, 삼성. 그냥 이제. 예. 네. 이거는 파운드리를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 칩을 그렇죠, 만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트너십 어디랑 맺어요, 이거? 지금, 뭐, 바이든가 아무튼, 네. 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팹리스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뭐, 인터넷 기업인데. 아, 이제 거기서 칩이 필요하니까. 네. 같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하는 거죠. 아, 그 삼성에서 개발을 하고. 예, 예. 그런 움직임들이 있군요, 벌써.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비즈니스 예. 모델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삼성이. 예. 그 지난번 나오셔서 이제 그 파운드리의 그 호황, 그 삼성과 예. 애플이, 아니, 삼성과 TSMC가 예. 시장을 양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예. 기술적인 요소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지금 그 이제 인터뷰 이후로 꽤 시간이 지났는데 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뭐 잘 수주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 예. 이제 마켓 시어는 삼성이 올라갔어요. 그래요? 예,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그 TSMC가 지금 53% 예. 조금 안 돼요. TSMC가 53%. 예. 삼성은 몇 프로인가요? 그럼? 그리고 삼성이 18% 좀 넘어요. 약간 올라갔어요. 네네. 네. 네. 그때 16%였나요? 17%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예, 그 정도 했죠. 예. 올라가고 있네요. 그럼 예. 이거 어디서 혹시 증가했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TSMC가 약간 그 스마트폰 쪽에 고객들이 약간 좀 부진해가지고 약간 떨어졌어요. 하다 보니까 네. 예, 삼성이 약간 올라갔어요. 예. 그럼 이제 이 파운드리 사업부는 예.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나쁘진 않다. 단지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네. 수율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이 됩니다. 네. 시간 문제거든요. 수율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근데 수율이 예. 이게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꽤 애플은 거의 나는데. 뭐 TSMC는 네. 뭐 70~80%인데 맞습니다. 예. 삼성은 거의 50%도 안 돼요. 그죠? 30%. 예. 네. 예.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좀 차이 나는데 네.
근데 5나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한 50%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랬다가 계속 올라간 거죠. 아. 근데 3라는 게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히나 네. 이제 EUV 공정을 썼기 때문에 더 네. 어렵습니다. 처음이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쓰다 보면 또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네. 하다 보면 이게 또 올라갑니다. 수익이. 네. 그래서 분명히 올라갑니다. 앞으로. 아.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80%와 뭐 삼성전자 40%라고 봤을 때 네. 기술 교체는 몇 년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약간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보는데요. 약간 네. 뭐, 보는 각도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1, 2년이 지나면은 예. 삼성의 수율도 이제 뭐, 예. 70%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럼요. 보시는 거죠? 예. 왜냐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이제 그, TSMC보다는 공정이나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를 오래 했잖아요. 네네. 근데 삼성은 역사 그렇게 오래 되진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업력의 차이가 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차이가 네. 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네.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TSMC가 그 EUV 공정에 대한 노하우가 더 오래 됐어요. 아. 그러니까 오래 쓰다 보니까 네. 좀 쌓였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예. 하여튼 그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시간 가면 해결됩니다. 시간 가면 해결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중국 반도체 한번 소식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했잖아요. 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화웨이 있잖아요. 네. 그 회사를 많이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그 하이실리콘이라는 그 팹리스 회사가 있어요. 네. 자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TSMC를 못 쓰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회사도 망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웨이도 네. 원래는 스마트폰 넘버원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쵸. 망가졌죠. 네. 제재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SMIC 있잖아요. 네. 그 파운드리 중국에. 네. 그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EUV 장비를 수입을 못하게 네. 막고 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그 10나노 언더를 못 가고 있어요. 제재 때문에. EUV 장비를 안 쓰는 선에서 그렇죠. 생산하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또 제재를 또 한 게 뭐냐면은 네. SME라 그래가지고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ASML과 같은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거의 비슷하게 이제 하려고 막 하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도 지금 제재 리스트에 최근에 올렸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 네. 아마 제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중요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심 기업이고 네. 그다음에 굵기 네. 거기에 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은 아마 제재를 계속 할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그 반도체를 네. 쓰는 그런 뭐 중국의 여러 가지 뭐 IT라든지 이런 예.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산업 진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그게 네. 우스운 게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그 10나노 언더의 공정보다는 네. 10나노 이상 공정 네. 그 공정이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몇 배나 된다. 그 최첨단 기능이 쓰이는 그거는 되게 예, 일부군요. 그렇죠. 일부죠. 아. 그러니까 AP하고 뭐 CPU라든지 네, 뭐 이쪽이에요, 주로. 네, 이쪽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혀 네. 문제가 없습니다. 아.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네. 계속 올라가죠. 네. 계속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예, 그렇죠. 뭐 클라우드라든지 나노가 계속 낮아지면서 네. 올라가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문제 없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 네. 반도체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럼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뭐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타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정도를 최신을 못 쓰는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